아까부터 계속 흔들어주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끝까지 계속. 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네. 오늘 이제 제가 동대문 밀리홀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이 무대는요, 춘향이 또 굉장히 뜻이 깊은 곳이에요. 오, 네, 왜 그러냐면 춘향이가 3년 만에 신곡이 나왔어요. 아, 네. 10월달에 나왔는데 네. 그 첫 무대를 발표하기도 전에 바로 이 무대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앞에 이렇게 많은 지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주셔가지고 네. 그 달려라 청춘아 일명 달청이 아주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라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네.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네. 인사를 먼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좀 채워져 드리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쾌활하고 명랑한 명랑 춘향이 가수 김춘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춘향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앞으로 또 이제 근황이라든지 네네. 이곳에서 홍보할 게 있다면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첫 곡으로 지금 들려드렸던 노래가 네. 역시 달려라 청춘아처럼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네. 오늘 여러분께 아직 발매되지 않은 곡을 제가 또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좀 생소하시긴 하겠지만 네. 첫 번째로 들려드린 노래가 이제 다음 달에 출시될 사랑아라는 곡입니다. 앞으로도 달려라 청춘아처럼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줘야 되니까요. 네. 혹시 내 다음 달이면 내년 1월 말. 그렇죠, 그렇죠. 내년 네. 대략 언제쯤? 아마 1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내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중순에 나오는 또 노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좋아요. 이어지는 무대는 어떤 무대일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던 달려라 청춘아를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네. 우리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고마울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후렴구 부분에 흔들어 흔들어 야이야이야 흔들어 흔들어 야이야이야 네. 춘향이가 흔들어 흔들어 하면 여러분들이 야이야이야 하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흔들어 흔들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무대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달려라 청춘아에서 들려드릴게요. 박수 한번 입장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준현이의 무대였습니다. 이어지는 TMI 로프로젝트 100회 특집 이어지는 무대.